할렐루야! 주먹 다지시고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We have won. 앞뒤로 다시 하겠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Say to one another, we have won. 자,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The Lord is with us today as well.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들어서 저 천국으로 올려가려고 여러분 등 밑에다가 천사들이 금그릇을 다 받쳐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줘야 또 헛소리를 안 하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어줘요? Can you believe in this word? 안 믿어지면요, 이 예배 다 무효야, 무효. If you cannot believe in this, 이게 믿어줘요? All of your service it is useless.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턱 밑에다가 다 금그릇을 받쳐놨다는 것을 so the fact that the angels 인정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acknowledge this. Say amen with your hands up.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감사 헌금과 전체가 다 주의 보좌로 올라가게 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천사들도 함께 존재함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처럼 똑같은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는 싹 고쳐주시고, 무거운 짐은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실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1대1로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먹 치시고, 자,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The Lord is with us. 앞뒤로 다시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This is a clear fact. 참참 피 흘리신 손뼉 준비 역사야 주시옵소서. 그렇죠. 참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 살소 성령의 불길 성령에서 성령 불이여 성령에서 성령 불이야 생명만만 어디다 참참 참참참 들려도
많이 왔다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이제 우리 강화문 연합 예배가 저 한강 대교까지 뻗어버려 제2의 종교 개혁이 한번 일어나야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한국 교회도 다 죽었다니까 죽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성경 이거요. 한번 다 읽으려면 밤낮으로 밥 먹고 성경만 읽어도 40일 걸려. 40일. It takes 40 days even though you read it day and night.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을 외울 수 있도록 so everyone who are here today, so that 그런 you can 효과가 memorize the 일어날 Bible,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럼 이 성경은 이게 무슨 책이냐 so 이 성경의 별명은 뭐냐 구원의 책이요 구원의 책 its nickname 이 성경은 무슨 책이요 it is the book of salvation. 그러니까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성경이다 이거야 God gave us this gift called the Bible. 그 구원을 시키려면은 so in order to save us, 뭘 알아야 되냐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 in order to be saved, what should you know? 뭐라고요 you must know about Jesus.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예수에 관한 얘기다 이거야 예수에 관한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 요한복음 5장에 한번 읽어봐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And these they testify of me 그러면 창세기 1장도 누구 얘기요? So even Genesis 1. 요한계시록 22장도 누구 얘기요? And even Revelations 22, it is all 성경 talking about 전체는 Jesus. 다 예수 얘기다 이거야. The entirety of the Bible, it is the story about 또 한번 읽어봐. Jesus. 또 한번 읽어봐. So once again, let's read it. 39절 또 읽어봐. 요한복음 5장 39절.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And these testify of me. 예수에 대하여. It is testifying of Jesus. 성경 안에는 역사도 있어요. Inside the Bible, yes, 성경 there's 안에는요 history. 시도 있어요. And yes, there's poems. 성경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지만 yes, everything is inside the Bible.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But God through 시를 history, 통하여 and the 문학을 poems, 통하여 and through the literature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은 누굴 설명하려고 그러냐 예수 설명하는 예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도 예수를 모르게 돼있어 예수를 왜 그러냐 신학교에서 신학교수님들이 다 사기를 쳤어 사기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서 배워? 신학교에서 배우지. So the pastors, they learn from seminary. 그러니까 사기꾼들한테 배워가지고 현장 목회를 하니까 and they go about 목사님들이요 자기가 사기치는지도 모르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The pastors, they don't even know that they're scamming their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totally out of their mind. 정신 나갔어요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and to all the Korean churches, you must wake up. 깨어나라 말이야 you must wake up. 다시요. 한국 교회여 깨어나라. So once again to the Korean churches wake up. 잠에서 깨어나라 이거야. You must wake up from your sleep.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잠을 자니까 어둠이 사탄이가 대한민국을 먹고 말이야. It is trying to go 뿐 아니라 말이야. 좌파 정부 간첩들 leftists, 주사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점령을 해 가지고 말이야. That these are trying 개판을 to occupy Korea right 개판 now. And creating a mess. 이게 좌파들이 국회를 먹고 말이야 the leftists, they devour the 세상에 national 심지어 parliament. 윤석열 정부 안에서도 이 좌파 새끼들이 기어들어가가지고 And 말이야 even inside the president's 이 개발각을 떨고 말이야 they've infiltrated. 이게 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힘이 약해져서 This is all because the church lost. 교회가 일어나야 돼 so they must rise up again. 교회가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되느냐 In order for that to happen, 예수 what must we do? 똑바로 알면 일어나요 we must correctly know who Jesus 신학교 is. 교수님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But because the theology professors 엉뚱한 것만 가르쳐 do not properly teach about 예를 들어서 Jesus. 예수는 뭐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났다 But they see otherwise. 맞아요? Saying that Mary had a affair 맞아요, and not Jesus. Is that true or not?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들
교수 새끼들 많아요. And such professors, they teach us. 예수는 기절했다 깨어났다. There's a lot of professors as such. 맞아요? And they say Jesus, he fainted. 맞아요? Is that true?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And they say Adam was not a real life figure. 이거는 한국에 있는 당군 신화와 같다. It is just 맞아요? like the mythology. Is that true or not? 신학교에서 그 따위로 가르쳐 가지고. It is because the seminary schools teach us such. 내가 지금 온라인 청교도 신학을 만든 거야. That is why I made our online MPSC 아멘. seminary school. 청교도 신학에 다 등록할지어다. So you must all be registered to it. 등록하기 원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want to be registered to it. 두 손 들고 있어. 두 손 들고 있어. Keep on raising your 등록하기 hand. 원하는 사람 다 두 손 들고 있어. 두 손 들고. Both of your 등록할 hands. 사람만 아멘하고 손 내리고 If you wish to register. 등록 안 할 사람들은 계속 손 들고 있어. 거기서 그러면 다 손 내렸네? So now you have all vowed to register. 그래서 이번에는 청교도 신학을 2만 명을 모집하려 그래. So at 2만 this moment, we're trying to gather 20,000 members. 그래야 우리가 제2의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Because that is how we can achieve 아멘. the second reformation. 다시 Amen. 예배 시작하기 전에 so 여러분에게. 시원한 김치국을 한 그릇 또 줘야겠네. 축복다 지어요. 옆에 좌우에다 축복해. 너 오늘 참 잘 왔다. And say to one another, you're very well here today. 앞뒤로 해봐요. 앞뒤로 해봐. 너 오늘 복 바가지로 받았다. You're very blessed today. 아 이거는 거짓말 아니요. This is not a lie. 여러분은 이 예배에 와 있다는 자체가 복 받은 거야. The fact that you are here, that means that you are blessed.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강훈 목사 설교를 듣는 자체가. More precisely speaking, the fact that you are listening to my service. 여러분은 복 받은 거야. It means that you are blessed.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아무리 읽어봐도 다 모르는데 it,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간결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 7대 명절이에요 7대 명절 몇 대 명절이요? So 또 반대로 말을 바꾸어 말하면 so words, 7대 명절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다 안다 그래도 돼 if you know about the seven feasts, you can say 또 that you 7대 명절을 다 아는 사람은 About this. 성경 다 외우는 거와 같다 이거요. You have the same effect as memorizing the 그러니까 whole Bible.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잘 왔어 못 왔어. And is that is why you're very well here today. 진짜? Are you sure about that? 다시 주먹 쥐어. 주먹 so let us all bump our fists again.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어 주먹 쥐어. 너 뭐 알고 앉았냐 물어봐. And say to one another, can you understand? 너 뭘 알고 앉았냐? 확실히 알아요? Now do you truly understand? 진짜요? It? Are you sure about that?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So let's start from now on. 따서 6월절. So follow after me, the Passover.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그 또 했잖아요. Pastor, you already explained about this. 그러면 여러분 밥을 한 번만 처먹냐? But then everyone, do you only eat once? 어제 밥 먹었다 오늘 안 먹냐? Because you ate a meal yesterday, do you not eat today? 성경은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 Regarding the Bible, you must repeat and repeat. 6월절. So first off, the Passover. 무교절. And then the Feast of Unleavened. 아이고 목사님 나 다 외워 다 외워. Well, Pastor, I've already memorized. 다 외우면 뭐 해 뜻을 모르는데. But even though you memorize it, you don't know the meaning behind it. 초실절. And then the Feast of First 초실절 Fruits. 초실절 축복이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want this blessing. 오늘은 초실절 하는 날이야. So today we're going to be 할렐루야. Talking about the First Fruits.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다시 오순절. And then the Pentecost. 오순절의 역사가 요거는 다음 주에 하려 그러는데 So this is going to be next week. 마가 다락방에 2000년 전에 The 2000 years ago in Mark's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의 역사가 The same phenomenon 강타할지어다. That you be struck upon it.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봐요. 자. 나팔절. And then the Feast of 나팔절. Trumpets. 이건 주님의 재림이요, 재림. That is pertaining to Jesus' second coming and next the Day of Atonement. 속죄절, 속죄절. 마지막은 여러분이 말해봐. So last, the Feast 뭐라고? of Tabernacles. 장막절, 장막절. 장막절이 뭐냐?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요. So what is the Feast of Tabernacles?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And New Jerusalem. 아멘. 아멘. 예루살렘까지 승리할지어다. That you receive victory till New Jerusalem. 이게 복음의 일곱 가지의 요소요. That is the seven elements of 할렐루야. the gospel. 아멘.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 보면요. But the Korean church is saying 유월절도 제대로 몰라. They don't even know about the Passover. 유월절 모르면 일단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And if you don't know about the Passover, you cannot be saved.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사탄이가 그냥 먹는 거야. And because the church lost its power, the Satan is in it. 복음이 깨어나면요,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But if the gospel revives. 저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300명이 다
예수 믿기 원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want all the 300 100% 다 방언 터지기 원하시면 아멘. To believe in God and speak in tongues. 이게 교회가 힘이 약하니까 사탄이가 지금 먹어버린 거야. The Satan has devoured the natural assembly. Do you understand this? 예, 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세르살렘 노래 한번 불러봐.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자, 세르살렘 노래요. 장막절 노래 한번 불러보고 가자 이거야. 마지막 목표가 장막절이야. 그렇지.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사라진 뒤에 선도한 열륙하늘 새 예루살렘 소성도들이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왕의 왕을 받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소성도들이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내가 세상 장면한 눈물 흘려 거두니 주의 찬란 영광 비칠 때 예루살렘 소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야. 성경의 목적지도 새 예루살렘. 근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하자. 솔직하게. 여러분 정강훈 목사 만나서 강훈 예배 여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 here, 각자 다른 교회에서 여기 다닐 때 새 예루살렘 설교 들은 적 있어 없어? 다 없다 그러잖아. 이게 바로 목사들이 사기친 거야. 사기친 yes, 거야. Say, then you've never heard it. 아니 내 말을 들어보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요. 전원배한테 물어보면 알지. 전원배야 맞지?
맞다 그러잖아. 선원배가 맞다 그러잖아. Pastor Son is saying that I'm right. 그래서 선원배가 하도 열 받아 가지고 말이야. 그거는 설교가 아니다. 책을 썼잖아. By all the pastors, 열불 나가지고 he wrote the book, This is not a sermon. 열불 나네 노래 한번 부르고 갈까? That he was boiling 정말, with rage. 정말 열불 나서 말이야 이거 뭐. So he wrote this book. 한국 교회를 보면 열불 나요 열불 나. And if you look at the Korean churches, I am boiling with rage. 우리는 예배가 전천후야. 열불 난다 노래 한번 부르고 가자고. 에이 깐나 열불 불러봐. 열불 나. 조나단이가 저기 저 영상 편집한 거 있어. 자, 어이 열불 난다 한번 부르고 해. 깐나 괜찮아. 이것도 찬송가에 집어넣으면 돼. 열불 난다. 열불나야 열불나 한국 교회 보면 열불나야 빰빰 빰빰빰빰빰 그렇지 열불나서 죽겠다 도대체 모아놓은 재산이 산소가 거들라고 있군 자파 새끼들이 다 처먹을라 자파 새끼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참아서 나왔어 모두 함께 뭉치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말이야? 아이고. 산소가 거들라고 있구나 그래 맞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다 나와라 광화문으로 모두 함께 뭉치자 다 나오라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Men with your hands up. 찬송가 999장에다 넣어야 돼. 이거. So this is going to be our new 넣어야 돼, gospel hymn. 열불 나요 안 나요? So are you boiling with rage or not? 예수님도 열불 날 때가 있어서 없었어. So even Jesus did he sometimes. 예수님은요 열불 날 때요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He did and he 열불 said to the Pharisees. 우리 열불 저리 가라요. And when he was angry, he far exceeded our anger. He said, "You brood of vipers."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So if you look at John 2, 예수님이 얼마나 열불 났는지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을 때려버렸어. And he whipped the people. 나는 오늘까지 욕만 했지. But for me,
Till now I only cussed, but I never hit anyone.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For Jesus. 때렸다니까 채찍으로. He hit the people with the whip. 대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열불 난고 혈기 부리는 것도 두 가지요. So 의로운 rage, 분노는 이거는 anger. 하나님께 상을 받는. So righteous anger, you'll be receiving prize by the Lord.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 So even Jesus, he had a righteous 바울도 anger. 바울도 의로운 분노. Even Apostle Paul, he had a righteous anger. 아멘. 아멘. 말틴 루터도 의로운 분노. Even Martin Luther, he had a righteous anger. 무디 스포츠, 토레이, 찰스 피니, 에드워드 조나단 다 의로운 분노로. They all went forth with a righteous anger, and 그러니까 that is how they preached. And that is why they're destined to be very Moody, Spurgeon, extreme in their language. Torrey, Moody, Spurgeon, Charles Finney, Charles Finney, Edward Jonathan, Edward Jonathan, John Wesley. John Wesley. 이 모든 설교의 집을 읽어보면 If you look at all of their books, you can see that they're very harsh in their language. 요즘 말로 말하면 욕으로 설교하래 욕으로 so they basically cussed.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정문을 보고 욕한다고 떠들어 preach, 이것들이 but 말이야 do you not even know that? 나는 아직 예수님 수준까지 욕을 못 따라갔어 but you kept on bickering at me saying that I'm cussing but I never 수준까지도 못 따라갔다고 can catch up to their levels 그러면 왜 일반 교인들 목사님들은 왜 분노가 안 생기느냐 not even to the level of Apostle Paul but why do other pastors 세상과 동질이야 동질 not have this righteous anger because they're of the same 동질은요 분노가 안 생기는 거예요 character of the world 같은 편이니까 세상하고 같은 편이니까 분노가 안 생기는 거예요 because they're all in the same side of the world they have no anger inside of them 원배야 너는 분노가 나나 안 나냐 봐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잖아 봐요 so now as you see 하나님 편에 왔으니까 이렇게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바로 이 선원배도요 분노가 난다 그랬잖아 분노가 he says that he has this righteous anger 아멘 아멘 분노 나지 않는 목사들은요 이거는 다 가짜들 목사들이요 전부 다 광화문으로 다 모여야 돼 that is why they must all come to Gwanghwamun Square 10월 3일 날 so on October 이번 주 목요일 날 광화문으로 1천만 명이 모여서 on Thursday we must gather 10 million members 한 방에 우리는 해치워 버려야 돼 and we must accomplish this all in one wipe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해봐야겠다. 유월절. So once again, the Passover. 유월절 축복이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want the blessing of this Passover. 무교절. 축복이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want this blessing. 다시요. 초실절. And then the feast of first. 초실절 축복이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want the blessing of the feast of first. 오순절. And then the Pentecost.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want the blessing of the Pentecost. 나팔절. And then the day of trumpet. 나팔절의 축복이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Amen if you want the blessing 다시요. of the feast 속죄절. of trumpet. And the day of atonement. 속죄절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Amen if you want this 다시요. blessing. 장막절. And the lastly the feast of tabernacles. 장막절의 축복이 임하시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Amen with your hands up if you want this blessing.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7대 명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Did you receive this blessing of the seven feasts today? 명절을 하나님 왜 주셨냐? 첫째는 so why did God give us the seven feasts? 유대인에게 주신 거. 유대인에게. First off, in order to give it to the Jew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야. In order to give it to the Israelites.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And that is why the Israelites were 2000 years. 세상에 쫓겨 다니면서도 They were scattering all over the globe not even without a country. 말도 잃어먹고 아람의 말도 잃어먹고 다 잃어먹었는데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But no matter 그러니까 where they go, 뭐 러시아에 살든지 터키에 살든지 독일에 살든지 Germany, 영국에 살든지 Britain, 어느 나라 살든지 이 유대인들이 안 잊어먹은 게 뭐냐 7대 명절을 안 잊어먹은 거예요 말은 잊어먹었는데 이 명절은 꼭 붙잡고 살아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를 유대인이 점령해버렸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이요. And two-thirds of the Harvard professors, they're Jews. 그러니까 막 정치, 경제, so 사회, 군사, 외교, 문화, military, culture, 교육요, diplomacy, education, 언론, 할리우드까지, and even Hollywood. 심지어 요즘 새로 나온 비트코인까지도 and even the Bitcoin. 유대인들이 다 틀어지었어. The Jews have it under their 다 control. 다 틀어지었다니까요. They're dominating. 어?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요 싸우는 거 봐요 저거 헤즈볼라하고 싸우는 거 봐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 제일 왕초를 그냥 죽이
비행기로 폭격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야. They were going about armed strike. 아, 이스라엘을 대통령이면 안 된다니까. That is why you must not go against Israel. 니들끼리 요만큼 살으라고 이렇게 선을 정해줬으면 거기서 오손도손 살면 되지. If there was 왜 이스라엘을 말이야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고 you must not cross 왜 거기다 that border. 미사일을 5천 발을 쏘고 말이야. But why did you 죽어요 죽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Why you cannot 미국과 이스라엘은 거의 같은 한 나라라고 보면 돼요. Because 한 나라. They have alliance with US. 이만큼 이스라엘이 미국을 틀어지고 있다고. That is how much the Israel is dominating, even America. 그 반응이 별로 없네. You're not responding much to this. 아이, 다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말이야. Full of ignorance. 그러니까 7대 명절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요. And that is how important the seven festivals are. 그 다음에 이것이 왜 나타났느냐? And next, why do we 7대 명절은 have the seven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야, 구속사. And for God's 뭐라고요? salvation history, for Jesus Christ's salvation 뭐냐? history.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리라. So what is the Passover? That is how He will Amen. die on the cross. 무교절은 뭐냐?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무덤에 있으리라. It is talking about His burial. 초실제는 뭐냐? The feast of first fruits. 예수가 부활하리라. It is talking about Jesus's resurrection. 오순절은 뭐냐? 성령을 부어 주리라. It is talking about the ascension of the Holy Spirit. 나팔절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리라. And the feast of trumpet, it is talking about the second coming.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성결케 하리라. It is about the sanctification. 그리고 마지막 목적이 and 뭐냐? What is our goal? 천년 왕국이요, 천년 왕국. Our destination it is New Jerusalem. 뭐라고요? The millennial kingdom. 천년 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거야. That He is going to take us into the millennial kingdom.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men with their hands up.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가 so God's true form, 왜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왜 왔느냐? Using the womb of Mary, why did he come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in order to save you and me. 요 일곱 가지를 이루시려고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이것도 하늘나라 가서 이루는 게 아니요 and he did not achieve 이 땅에서 다 이루는 거야 이 땅에서, but he's trying to achieve all of this 어디에서요? At earth.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에서 죽었어요 땅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그러면 하늘에 있어서 땅에 있었어요 부활도 하늘에서 일어나서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 7대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이루실 일곱 가지의 사건을 7대 명절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손뼉 준비 불러 봐요 자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 그렇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주의 사랑에
야, 오늘 또 유튜브 성도들 또 엄청 들어왔네. There's a lot of YouTube participants. 예, 여기에 못 오고 유튜브로 보느냐? 저기 전부 부산 뭐 저기 울산 뭐 경남 순천 목포 이 사람들은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3,518개 동네별로 우리는 교회를 다 세우려 그래요. We're going to establish a church in all the villages. 지금 기존 교회에다가 맡겨놓을 수가 없어. Why? Because we cannot trust the other churches. 자, 여러분 다 눈 감아봐. 다 눈 감아. 눈 다 감아. Let's all close our eyes. 눈 감고 이 7대 명제를 지금부터 한번 외워봐요. And start from now, memorize. 눈 뜨기만 해봐, 내가. You must not open your eyes. 내가서 고춧가루를 불어버려, 고춧가루를. If you do, 눈 다 감았죠? 그럼 7대 명제 순서부터 외워봐요. 시작. 또 the Passover 또 또 feast of unleavened bread first fruits Pentecost 또 feast of trumpet day of atonement 또 and of the tabernacles 그런데 이제 알 수 없어. 나도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뭐 체면 봐주고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한국 교회 목사들요 7대 명제를 외우라 그러면 외울까? Everyone, do you think the Korean pastors know about this order? 그러니까 설교를 사기로 한다 이거요. And that is why I say that they're fooling their seats. 못 외워. They cannot memorize. 신학교 청계 나와도 못 외워요. The order of the seven feasts. 어? 그러니까 말이야 설교를 헛방지른다 이 말이요. And that is why all of their sermon is 그러니까요 useless. 이제 앞으로 so starting from now on, 한국 교회는 주일날 다 강화문으로 다 모여야 돼. All the Korean churches must gather to 광화문 on Sundays. 아니 왜 그 비싼 남의 집 아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왜 사기를 치냐 말이야. 왜 사기를 쳐? Why do you scam regarding 목사님들 죽으면요 뒤지들을 혼나요. And if you die, 너 설교 누가 그 따위로 하라 했어? 너 설교 누가 그 따위로 하라 그랬어? How dare you? 어? 혼나요. 혼 안 할래면 빨리 손원배가 쓴 그것은 설교 아니다 책을 읽고 빨리 빨리 목사님들 다 회개하란 말이야. Scolded by God, you must quickly repent. 아멘. By reading Pastor Song's book. 아멘. 아멘.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Now the third. 이게 이제 신약 시대, 신약 시대. 무슨 시대요? The third reason God made the 신약 시대, 지금 시대, 우리 시대. It is for the New Testament 이거는 성도들의 the current times. 심령 속에 어디 속에 이 7대 명절은 지금도 이루어져요. For the spirit 심령 속에 이루어질 일곱 가지의 복음이요. It is the gospel 아멘. Of the seven elements 그 that is going to happen inside.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넘겨 보란 말이야. So now look at let's look at 1 Corinthians. 구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This did not only happen 구약 시대만 during the Old Testament. 고린도전서 5장 읽어 봐요. 읽어 봐. 읽어 보면은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은 And what does it say? 어디 있어 이거? 고린도 후서를 찾았잖아 내가. 아이 참나 이.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치매가 왔는가 봐 이것도 이제 고린도전서 5장 찾았어요? 6절부터 읽어봐 6절부터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자 우리가 명절을 버리되 명절을 지키되 So does it say we must throw 이게 구약이요 신약이요? So now 고린도 전서는 신약이잖아 지금 우리 시대란 말이요 So 지금도 7대 right 명절이 살아 있다 이거요. So even right now, the seven festivals, 지금도 alive. 지금도 복음으로 And even right now, 구약 시대처럼 율법으로 지키지 말고 with the gospel, 복음으로 명절을 지키라 이거야. We must keep the seven feasts.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so everyone who are here today, 다 7대 명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You must all go inside the seven feasts. 유월절은 왜 오느냐? So why do we 사람의 see the Passover coming? 구원을 위해서 와요. 구원을 For 위해서. Our salvation. 뭘 위해서요? For our salvation. 그 유월절이 임하면 so 유월절은 Passover, 피와 살이요. 피와 살. It is a flesh and blood. 뭐라고요? It is a flesh and blood. 요한복음 6장 53절 다시 읽어봐요. 자, 6장 53절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거야. That is the Passover. 오늘 예수의 피
피를 마실지어다. That you drink from Jesus' blood. 예수의 살을 먹을지어다. That you eat from Jesus' flesh. 오늘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또 이렇게 물어. Those who are newcomers right now, you might ask. 목사님, 내가 무슨 식인종이요, 식인종? Pastor, I'm not a. 예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어? I cannot eat my own.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라 이거요. And that is why 예수님이 피를 왜 흘려졌니 뜻을 아는 것이 carefully. 바로 피를 마시는 거예요. Knowing the meaning behind 예수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이 그 뜻이 왜 그랬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요. 육신의 성찬보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성찬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성찬을.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다 구원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가문 예배 나온 사람은 최소한 유월절은 통과한 것 같아. 왜? 유월절 통과 안 한 사람은 여기 올 리가 없어. 올 리가 없어. 예수의 피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은지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왜 오겠어? 여기에. 여기 왜 오겠어? 여기 와서 뭐 돈을 줘, 떡을 줘, 뭐 빵을 줘, 아무것도 안 줘. 이따가 헌금 시간에 또 헌금 주머니 나한테 다 털려야 돼. 그러면서도 여기에 온단 말이야. But still you come here anyway. 왜 오겠어요? Why do you 예수의 come here 피를 먹었습니다. In order because you ate from Jesus. 십자가에 달렸어. 어이, 불러봐요. 불러봐. 십자가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어. 빨리 불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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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시간 관계상 그만 빨리빨리 아직도 날씨가 조금 너무 더워 빨리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돼 It's still too hot.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따라합시다 무교절 So let's follow after the feast 이 무교절은 신약 시대에 왜 오느냐?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성화하려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무교절을 다 치른 거야 구원을 받아도 사람이 무교절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써요. If you do not pass 믿습니까? Bread, God will never use 그러면 them. Do you 지난주에 한 거 봐요. So let's see. 요나는 the sermon from last 요나, week. 요나, 요나 알죠? So Jonah.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무교절을 치루었어. Inside the fish's belly, he 아멘. Had this unleavened bread 성경 읽어봐요. For 성경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또. 구하나 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봐요. 그다음 읽어봐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 So how many days did he spend? 이게 뭐냐? 예수님도 죽어서 땅 속에 3일 있을 거라고. And that 예수님이 Jesus 살아 계실 때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요나의 무교절이에요. 요나의 무교절. So 아멘. Jonah's unleavened bread. 요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기 원하시면 아멘. Saying, man, if you want to be more greatly used, 무교절을 거쳐야 돼, 무교절을. Then you must pass your 믿습니까? Unleavened bread. Do you believe in this? 그다음에 모세는 모세 Moses, 누구라고요?
for Moses. 이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의 무교절을 치루었어요. He passes 11 years.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쓰는 게 아니니까. God does not use people. 연단을 시켜서 쓰는 거야. With no reason. 이드로의 양을 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고난을 받아서 아멘. 무교절이 끝나니까 호렙산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나하고 일하러 가자. Starting from now on, let's work together. 그때 나이가 80살이요. 80살. And at the moment, Moses is 몇 살이요? 80 years old.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냐? So what did Moses say? 하나님, 너무 늦었어. God, it's way too late. Too late. 내가 젊었을 때 찾아오시지. You should have called on me. 내 나이 80살인데 뭐 지금 와서 뭔 일을 해요? Is 80 years old.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There's nothing I can do, but then God said. 그때는 너가 젊었을 때는 when you were young, 아직도 혈기가 살았어. You're full of temper, 성질머리가 살아가지고 and metal. 개지랄을 떨기 때문에 so you created a lot of mess. 너 쓸 수가 없었어. So I could not use you. 그러나 너가 이제는 무교절을 통과했어. But now you have passed your unleavened bread. 너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했기 때문에 and you have returned yourself will to God. 지금부터 나와 한번 일을 해보자. So starting from now on, let's do this together.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이 나타나서 so for you as 지금부터 well, 한번 일을 해보자. Let's Jesus appear. And let's work Hallelujah. together. Amen.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And let you receive 믿습니까? such a manifestation. Do you believe this?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교절을 치렀지. And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and they were also captives 무교절을 몇 년 했냐? 70년에서 70년. So their feast of unleavened bread lasted for 70 제일 years. 길게 한 거, 제일 길게 한 거. This was the longest 여러분도 time period. 무교절 70년 할래? So do you also want this 70년 하다가 다 뒤져버려. To last for 70 years. 일도 못 해보고 죽어버려. You're all gonna die. 그런데 이 무교절을 제일로 한꺼번에 단번에 치른 사람이 누구냐면 But who's the figure that went through this the quickest? 이삭이요, 이삭. It is Isaac. 어디에서요? It is Isaac.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가요. On Mount Moriah. 누워. 그러니까 누웠어. When his father told him, 아브라함이가 죽인다 하니까 and when Abraham tried to kill him 하나님의 뜻이라면 with his dagger, Isaac said, 그래서 이삭은요 단번에 무교절을 단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And that is why Isaac is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무교절이 so 오늘 이 today, 시간에 단번에 날아갈지어다. That you pass through this unleavened bread in 아멘. this moment. Amen. 결국은요 이게 결국 무교절이 so 왜 왔냐 하면 why do we see this 무교절은 이게 무덤이거든 무덤 bread. 뭐라고요? This is pertaining 무덤이 왜 왔어? The burial. 무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처먹어서 and 무덤이 온 거야.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해됐어요? 그 하나님이 무교절을 통하여 뭘 하려고 그러냐 so God, through his feast on the bread, 결국은 선악과를 여러분에게 반납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Let you return yourself for forbidden fruit. 독립된 지정이야. 독립된 지정이. So what is the forbidden fruit? 지. It is an independent self-will. 의. So your thoughts, will, and volition. 선악과 따먹었던 뒤에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After we ate from the forbidden fruit, we have our independent thoughts. We have our independent feelings. 거예요. But that is unacceptable. 전부 예수 앞에 내려놔야 되는 you must 거예요. All lay it down before Jesus.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men with their hands up. 여러분은 오늘 다 선악과를 포하여 낼지어다. So you must all puke out your forbidden fruit today. So in other words, 여러분의 독립된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하라 이거요. Return your independent self to God. 그러면 무교절이 이 한 시간에 바로 끝나버려. Then your feast of unleavened bread it will 아멘. be ended right here.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졌어 이거. You're not saying much amen right now. 이 무교절이 빨리 끝나는 사람 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so the phenomenon that happens 설교 시간에 아멘 소리가 커지는 거야. Your shout of amen it grows louder and louder. 아멘을 왜 하냐 하면은 But think about this. Why 자기도 you 생각이 amen? 있단 말이야. You have your own thoughts. 자기도 감정이 있단 말이야. You have your own emotions. 자기도 의지가 있단 말이야. You have your own volition.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뭐냐? But those who say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Even though 내 감정이 맞는 같아도 it seems correct. 목사님의 말씀에 나는 두 손을 든다. I'm going to surrender to the 그 뜻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That is why we say amen.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무교절 끝이요. 무교절 끝이요. So that is it. 할렐루야. Your feast of unleavened bread. It is finished.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 최후의 목표 And thus, 장막절까지 갈지어다. You must go all the way to your final destination. 장막절 노래 한번 불러볼래요? Do you want to sing a song of the feast of tabernacles? 지난 건 지난 거 한번 불러볼래? 지난 거? It is very 최후의 목표가 장막절이잖아. Our very last 나는 순례자의 한번 해봐. 나는 순례자. 그렇지.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좋게 돌아가기에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나는 순례자 임했어 다 so 임했어. You have all received this right now. 임했어. 장막절까지 다 임했네. All the way till. 그러면 이제 이거 설교 때려치워 이제 다 때려치워. So now we're going to finish our service.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벌써 취했어 취했어. No need to go further. You're already intoxicated in this message. 여러분 다 칠대 명절에 취할지어. That you all be intoxicated in this feast. Amen. 그러면 이제 다가올 절이 뭐냐 초실절이요 초실절. So now what is to come the feast of first fruits? What is it? 이 초실절은 바로 부활이요. So the feast of first fruits. It is talking about 뭐라고? The resurrection. 다시 뭐라고? So what is it?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애에 so 여기까지가 힘들어. Life, 무교절까지가 힘든 거야. Bread, 나머지 뒤에 이 두 개만 잘 통과하면 다시 해봐요. 유월절. Well. So 다시요. Off, 무교절.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무교절이요. 이거는 기간도 길어. 기간도 길어. 이거 유월절도요. 단번에 와요. 예수 믿고
눈에 눈물 세 방울만 찍 흘리면 Jesus, 바로 유월절이 임해버려. 근데 이 무교절은 시간이 길어요. 이거는 그 무교절이 제일 이게 문제란 말이야. 무교절이 그 무교절을 통과하면요 빨리빨리 빨리 쓰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정나은 목사도 유월절을 유월절이 임했어 안 임했어? 유월절 안 임했으면 내가 쇠빠지게 못하러 이런 가문 운동을 왜 하냐고. 정강 목사에게는 무교절이 왔어 안 왔어? 왔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 동키호테라고 불러도 할 수 없어. 지금 지구촌에서 정강훈 목사가 제일 크게 쓰임받아. 3년 전까지는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크게 쓰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 빨리 하늘나라 데려가 달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왜냐하면 내가 제일 크게 쓰임 받으려고. 지금 이거 사실이요 지구촌에서요 정나은 목사가 제일 크게 쓰임 받는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내가 무교절을 살짝 통과했겠어? 세게 통과했겠어? So do you think my passing of the piece of 11 bread? 내가 통과한 무교절은요. It was weak or very strong. 잔인했어, 잔인했어. It was to the point of being very brutal. 진짜 하나님도 잔인하다고. So even God, He was very brutal to me. 어떻게 세상에 우리 전한나, 우리 딸 밑에 동생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었어. I had a second 그 애를 죽였어, 죽였어. Samuel, but God 그 여러분들도 자식이 죽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선악과를 토하여 내라고. 내가 대신 다 맞아봤으니까.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내가 다 경험해봤단 말이요. I experienced all of this myself. 하나님이요 크게 쓸 사람은요 무교절도 세게 임해요. If God is trying to use someone in a very big way. 아유, 이 무교절 얘기 내 간증을 얘기하려면 Feast of Unleavened Bread is also big as well. 이거는 뭐 한 달도 얘기를 더 해야 돼. And if I want to explain about this, I have to explain it for over a month. But I will cut it very short. 무교절을 빡세게 통과했다는 걸 믿으시고 So now anyways, 여러분들도 you must believe 무교절이 임할 때 very harsh. 불평하지 말고 so when you have this feast of 하나님의 bread, 의도를 you 빨리 not 알아차려서 complain, and you must quickly 빨리 realize 빨리 선악과를 토하여 내고 God's intentions and quickly prune out your forbidden fruit. So follow after me. 의 your thought, 독립된 will 생각 독립된 감정 your independent thoughts, 독립된 emotions, 의지를 and your 빨리 빨리 토하여 내라 이거요. You must quickly puke it out.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아멘이십니까? Is this an amen?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 7만 교회가요. So right now, 목사님들까지도 선악과를 토하여 내지 않는 거예요. They're not puking out their 그러니까 성도들 개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개판으로. That is why 개판으로. Their sermon is a mess. 이 강원문 안에서도 나하고 같이 운동했던 사람 중에 And 뭐 이성희 변호사 뭐 맥다니엘 뭐 아이코 아이코 아하하하하 뭘 안다고 뭘 안다고 What do you know that you say that? 어? 여러분들은 절대로 독립된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You must never cling on to your independent self. 지정의를 토하여 내. You must all puke it out.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그리하여 빨리 빨리 무교절이 통과가 되어서. So therefore, you must quickly 믿습니까? pass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Do you believe in this?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이것도 모르고 무슨 뭐 강화문에서 예배한다고 뭐. You don't even know. 이동 뭐 의사 아이고 예배 the others, 아이고. They don't even know about the true meaning of this. 무슨 뭐 설교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They go about their sermon. 예배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Go about their service. 정신 나갔어요 이건. 이거는요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Totally 전 세계 교회가 only... 보통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The Korean churches, 그래서 강문의 불씨가 제2의 종교개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It is going to fuel the fire of the Second Reformation.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지가 500년 됐어. It has been 500 years since 이미 다 날가 빠져가지고 Martin Luther led the Reformation. 왜 종교개혁을 했어요? 천주교가 타락했다고 해서 종교개혁 했거든? It is because the Catholic Church is when corrupt. 우리나라 개신교회는요. But right now the Protestant religion in Korea. 더 했어. It is even more corrupt than the Catholics. Even more corrupt. 정신 나갔어요. 정신 They're 나갔어. They're totally out of their mind. 어?
천주교는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바람 피어서 태어났다 그 소리는 안 해요. The Catholics say, least 천주교는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 소리는 안 해요. 그래도 at least they don't say that Jesus fainted during the cross. 개신교의 말이야 이 신학 교수들이 말이야. But the seminary professors in the Protestant religion. 이게 뭐 도대체 말이야. 그래서 희망은 가훈밖에 없어. So that is why the only hope is in 천주교 신부님들 중에도 정의 사제 구현단 이 사람들은 다 좌파들이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인데 전체 천주교에 있는 신부님들이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좌파 정의 사회 구전단은 500명밖에 안 돼. 근데 so 그 사람들이 하도 막 데모를 하고 하니까 so 천주교 신부들은 다 타락한 줄 알아요. Protest, 안 그렇다니까요. 10분의 1밖에 안 돼. 10분의 1밖에. No, 그래서 그 원래 안 타락한 10분의 9 일반적인 신부님들은요. So 다 모이면 이렇게 말한대. Gather, 솔직히 say, 이야기하면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는 데는 광화문밖에 없다. To be honest, it is only Gwanghwamun that has the Holy Spirit. 참, 신부님들이 그렇게 말한대. That is what the Catholic 솔직히 양심적으로 say. 얘기하면 to be honest,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는 데는 the only place 광화문밖에 없다 이거요. The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is Gwanghwamun. 아멘이십니까? Is this the amen? 아멘이십니까? Is this the amen? 자, 따라해봐요. 초실절. So now let's follow after. 초실절은 these first 이제 부활인데 so now this is talking about the resurrection.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so it is not only Jesus that 예수만 resurrected. 부활한 것이 아니요. Not only Jesus. 예수가 부활을 제일 먼저 한 거야. So yes, he resurrected first hand. 15장. 15장 읽어봐요.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또.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읽어봐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을 했잖아. Jesus, he was resurrected 그 다음에 first. 여러분이 부활하는 And 거야. Then you are going to resurrect. 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어 안 죽어? So one day 죽지. 죽으면 you're going to 주님이 die. 나팔절 때 재림할 때 여러분이 무덤이 터지며 부활하는 거예요. Your tombs will break open and 이게 you will 초신절이 resurrect. 여러분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또.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또.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라고 증거하였음이라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20절 읽어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And now we're going to be 예수님 resurrected 부활한 after 거는 믿어 안 믿어? Now do you believe in Jesus 믿어야 resurrection 일단 초실절이 오는 거지. By believing in this,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도 부활할 걸 믿어 안 믿어? And do you also believe that you're going to resurrect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as well?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That is the feast of first fruits. 일단 여러분 속에 영이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Your spirit it must resurrect. 20절 읽어봐.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또.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처음 부활을 했고 그 다음 말씀 읽어봐. 시작.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처럼 so 나는 like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이 예수에게 붙었죠. And you're the branches.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부활이. So you're going to have resurrection.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men with their hands up.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앞으로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이 터지며 so after you die, 부활할 when he 줄 comes back, 믿어지는 사람은 if your 아멘. Tombs break open and resurrect, if you believe, 두 손 들고 아멘. Say men with their hands up.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다시 읽어봐요. 13절 읽어봐요. 13절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여는 그렇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또.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또.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먹 다 지어요. 당신에게 다 당신은 부활합니다. 시작. Say to one another, you will resurrect. 앞뒤로 다시 해봐요. Once 확실히 again, 부활합니다. You're going to certainly resurrect.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잘 왔어 안 왔어? So are you well here today or not?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진실하게 믿고 so you must truly believe 유월절을 통과하고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장례식 때에 울을 필요가 없어요. Then during your funeral, there's no need 아멘. To cry. Amen. 장례식을 잔치처럼 해야 돼. Your funeral is just going to be 그러나 like a 지옥 festival. 가는 사람이 죽어봐요. 그거는요 초상집이 돼버려. But if someone who is destined for hell 제발 does,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house, 예수 똑바로 믿을지어다. You for your own children as well. 유월절 통과하고 무교절 통과하면요 자녀들이요 어이구 나는요 목회하다가 If you pass 장례식에 갔어요. The Passover and the unleavened bread. 부인이 춤을 추는 걸 봤어. 춤을 추는 걸. I've seen. 춤을 추는 거야. 부인이 자기 남편 dance. 시체를 앞에 놓고. In front of 저 건너편 강원도에 아름다운 집이 또다. 믿는 자만 그곳으로 가겠네. 그런데 가서. 집사님 안주 안주 미쳤어. 남편이 죽었는데 왜 춤을 추고 그랬더니 환상을 봤다는 거야. But she said, I saw a vision. 천사들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환상을 봤다 이거. 이런 장례식을요 체험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And there's a lot of pastors experience such funerals. Amen.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죽는 날 So even for you, when you 절대 die, 장례식 되지 말고 you must not be a mourning 부활 잔칫날이 될지어다. But rather have a resurrection festival. 아멘. 아멘. 내가 죽을 때 절대로 여러분 울지 말았지. So when I die, you must not cry. 울기만 해봐. 내가 울기만 하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And if you dare to cry, I'm going to wake up from my death again. 내가 제일 좋은 한날을 가는데 왜 울고 발광이야? Why would you cry at me going to heaven? 아멘.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어이, 불러봐요. 불러봐, 불러봐, 불러봐. 그렇지. 이게 바로 초실절이야, 초실절. 천국에서 만나자, 이거요. 빨리 불러봐요. 빨리 나와, 이 사람아. 헤이, 샤디, 자꾸 돼. 50년 같이 해봐도 이거 손발이 맞아 도둑질을 해먹지, 이게 말이야. Thank you.
천천히 해, 천천히 이 사람아. 천천히, 천천히 하라고.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차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보내서 만나보자.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라 아버지. 성도들과 그분에서 만날 때 주님 참 즐거운 우리 모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만나보자, 만나보자.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 손뼉치면서 빨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자 주님 주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너의 등불 밝히 있나 기다린다 신나. 헤이 헤이 주예 예수 믿습니다. 안녕 아들이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은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나자.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보자, 만나보자. 그날은 저 천국 돈 갖고도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 하나님 나라. 아 거듭날 가는 나라 시카고 못 가요. 거듭나야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함께도 못 가요. 거듭나면 거듭나이 가는 나라 가는 나라 저 높은 우주에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 주민 자는 오라네. 언제 오실 아무도 날마다 뜻 가까워 오죠. 어 열아홉 여섯 다섯 원밖에 늦지 않아요. 셋둘 곧 다가가시오. 햇빛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보면 날 들어서서 내 주여 내 주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다 부활할지어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일단은 여러분의 영은 이미 부활을 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12절부터 읽어봐.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또.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다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또. 하나님의 후사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또.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걸 잘 들어봐요. 이거요 이거요 신학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일단은 terms.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영이 죽어서 살았어. So first off, everyone who are here today, 살았으니까 is dead or alive.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It is because it is alive that you 주여 call. 안 불러봐 주여. You say Lord. 그게 사람의 힘으로 못 불러요. Because you cannot call his 예수의 name by 영이 your 여러분에게 power. 와서 it is because 아바 you have Jesus' spirit inside of you. That is why you call 하나님 Abba, 아버지 불러봐 아버지. So call on his name Father. 더 친하게 예수님식으로 불러봐 아빠. So let's 그렇지. now say Dad. 원래 원어는 아빠요 아빠. So th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됐다 아빠. It is our Father who is in heaven. 아멘. 아멘. 참 감사하지 감사해. And I'm so thankful.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이야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That you call our God. 얼마나 감사한 Father. 이거야. How thankful is 믿습니까? that?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이렇게 부르는 자체가 뭐냐? So the fact that 여러분 you call 속에 him 성령이 왔다는. It means that you have the Holy Spirit inside of you. 거듭났다는 거야. It means that you are reborn.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that 거야. That your spirit what was dead. 죽은 영이 alive. 살아나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부활이 또 일어나요. So if your dead spirit now came alive, 믿습니까? your physical body will be resurrected as well. 아멘. Do you believe in the same?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통과하려고 이제 빨리 끝나야 돼. 안 돼. 더워서 안 돼. 아직도 날씨가 너무 더워. It's still very hot. 왜 이렇게 올해는 가을이 말이야. 더위가 이게 뭐 여름이 거꾸로 오고 난리야 이거 정말. The weather is going backwards. 자, 그러면 이제 영이 부활했어. 여러분의 so 영이 부활했단 spirit, 말이야. 이게 초실절이야. 영이 부활했단 말이야.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의 몸 육체도 부활해 안에. And when the Lord come back, 몸이 부활하지. Comes back.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 Your 뭐냐? body will resurrect as well. 여러분의 삶이 부활해. And your life it will resurrect as well. 삶이 부활해. 삶이. Your life will resurrect.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해. Your family will be resurrected. 따라서 합니다. 자녀가 부활해.
And your children, they will resurrect. 이번에는 아멘 세게 해야 돼. And you must say amen very loudly. 아니, 아직 말 안 했어. Not yet.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돈이 부활한다니까 돈이. And even finances will resurrect as well. 돈이. 그렇게 좋아한다 이게 지금 봐요 돈이. You like hearing this the 뭐가 most. 부활한다고? So what will resurrect your 뭐요? finances as well? 참 돈이라 그러니까 좋아하단 말이야. 눈 눈을 감았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난리야 돈이. Your eyes are sparkling. 그러니까 right now.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절대로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so those who 절대로 물질의 영향을 안 받아요. These feasts they're not affected by material.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는 게 중요해. That is why believing in Jesus for a long time is 예수를요, very important. 초상 때부터 starting from your ancestors. 3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If you're a believer of third generation.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None of them they're poor. 황준선 장군님은 4대째잖아. Look at elder 4대째라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 설교할 때마다 He's the fourth 그러냐? generation he says. 나는 사단장하고 육사 나와서 군단장 했는데 Even though I graduated the military academy, 내 통장에 2천만 원 이상 없었는데도 돈이 어려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I never lacked it. 만약에 한꺼번에 20억을 통장에 넣어주면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딱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딱딱딱딱 찔러주는 거예요. And if I had a lot of money, 아멘입니까? God will allow me to give it to him. 정강훈 목사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So for me, do you think I have a lot of money or not? 누가 없다고 난리야 이거. How dare you say I don't have money? 지금요, 내가 지금 우리 지금 조직을 통해 가지고 right now, through our organization, 10개 분야의 조직을 해서. 지금 1년에 2경을 벌라 그래. 2경. There are 10 organizations I'm trying 2경, to gain. 2경. 2000 벌어서 내가 가질까? 니들 줄까? And do you think I will keep this to myself or give it to you? 이걸 또 시비거는 사람 많아요. 댓글에 막 And there's a lot of people attacking me for saying this. 목사님. 우리가 무슨 애들입니까? 니들이라 그래. There's over 100 목사님 comments. 설교할 때 말버릇이죠. 정말 너무 나빠요. Attacking me for 니들 보고 뭐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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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And also using belittling language. 내가 나이가요 지금요 목사님보다 한 살 98세요 98세. 98세 낳고 니들 니들 그런데 그게 친하다는 뜻이요. But the fact that I say this means that we're very close to one another. 미친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정말. How can you not understand? 친하다는 표현으로 니들이라 그래. It is our sign of being very close.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까? So should I say this to you? 존경하는 성도님 여러분. Respected saints and congregation. 그렇게 말할까? Do you want to hear this? 그럼 내 마음대로 말해도 돼? And can I say however I want? 니들이야 그래도 돼? Can I say you? 그만큼 친해졌다 이 말이야. Or you guys, that's how close we are.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men with their hands up. 할렐루야. 아멘. 나도요 우리 교회 새로 처음 교회 나온. 교회 안 다니고 처음 나온 사람한테는요 아주 정중하게 합니다. 나도 even for me as well, I'm very 자매님 감사합니다. Respectful when it comes 교회 to the new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I say, 이렇게 해요. Thank you for coming to our church. 그러나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하는 사람은 이래. 너 일로 와. I would say, 이거 come 친하다는 on. 뜻이요. Hey, you. 믿습니까? Signaling our friendship.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제도 부활시키는 거예요. So God, He will resurrect our finances as well. 근데 순서가 다 달라, 순서가. But regarding the order, it's all different. 영이 먼저 부활해야 돼. So first, 여러분의 영에게 초신절이 임하고. Your spirit must have. 아멘. The feast of first fruits. 죽은 몸도 부활하고. And even your dead body will resurrect. 부활하고. And your family will resurrect. 삶도 부활하고. Your life will resurrect. 자녀도 부활하고. And your children will resurrect as well. 아멘. 아멘. 돈도 부활하고 And your money will resurrect 그러려면 as well. 다시 뒤로 돌아가서 so now let's 왜 여러분에게 초실절이 왜 빨리 안 오느냐 전부 다 무교절에 걸려서 그래 무교절에 It's all because you're caught in this 무교절에 걸려가지고 초실절이 안 오는 거야 초실절이 That is why you can't experience the 그러니까 first 오늘 여러분 이삭이처럼 so for you as well, 단번에 like 지정이를 다 토하여 내시고 And you must puke out all your self will 믿습니까? at once. Do you believe in this? 아멘 반응이 시원찮아요. You're not saying much amen. 너무 덥다고 빨리 끝나자고 지금 데모하는 거지? Are you protesting against me right 그러면 내 설교 앞으로 3시간 더 해버려. 3시간 And I'm 더 해버려. going to elongate my service. 그러니까
무교절을 이삭이처럼 단번에 단번에 아멘으로 통과하란 말이에요. You must pass through it by saying amen.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이해가 안 돼도 Though you cannot understand.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If that is the will of God. 나를 잡아 잡수세요. Then yes you can.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삭의 목에 찔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번제물을 당해 드리겠습니다. If it is God's will,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을 그려낸 so that is a model 이삭의 of God's 위대한 crucifixion. 믿습니까? The greatness of Isaac.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다 자기의 지정이를 다 토하여내고 you must all puke out yourself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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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교절을 통과하면 pass this 이제부터 남은 절기는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on, 이거는요 KTS 타는 거예요 KTS 타는 a feast of first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men with their hands up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높이 들어 자 주님 이 시간에 나도 이삭이처럼 Lord, me, just 무교절을 like 단번에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I want to pass through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무조건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Let me say amen 이해 안 돼도 아멘하게 하여 Even though I cannot understand 그리하여 주님 내게 오늘 이 시간에 초실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상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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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노래를 한 번 더 부르고 이제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멀고 큰 이게 아주 이 찬송이요. 눈물 없이 못 부르냐. 요거 부르면 무교절이 오늘 딱 통과돼 버려. 그리고 바로 초실절이 와 버려. 그 길고 그 길고 긴 황해 높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너무 고생했어 상한 나의 이목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 들었습니다 주님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주시라.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는 끝났어요.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무교절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여 내 고집대로 살다가 오늘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토하여 내겠습니다. 지정의를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맞춰서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겠습니다. 다 무교절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는 우리에게 초실절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병든 육체를 싹 고쳐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 갈자다. 암병도 떠나 갈자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이번 주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번에 들은 말씀이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